자꾸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아, 차가 좀 왜 이렇게 애매하지? 자, 제가 왜 애매하다고 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차 시승하기 전에 왼쪽에 이상한 게 있어갖고 보니까 이게 망치래요. 이게 최초로 차에 들어갔다는데 여기 보시면은 뾰족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게 비상 상황에서 안전벨트 이렇게 끊어갖고 탈출할 때, 그리고 요거는 망치인데요. 여러분 뭐 창문 같은 거 탈출할 때 이걸로 이렇게 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조명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비상 상황에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드디어 쌍용 토레스와 함께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인 남성 두 명이 탑승한 상태이고요. 승차감이 좀 단단한 편입니다, 이 차는. 이게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시승차가 20인치 휠이 적용이 된 모델인데, 글쎄요, 이게 제가 17인치, 18인치 휠이 어떨지 좀 궁금한데, 우선은 첫 느낌은 차가 조금 단단한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초반에 나오는 토크가 굉장히 강해서 이게 운전할 때 차가 잘 나가네? 되게 가볍네? 이런 느낌을 줄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차가 좀 휙휙 나가는 느낌이 싫어하는 소비자도 계실 것 같아요. 정차 중에는 가늘게 좀 진동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가솔린 모델인데 지금 스티어링 휠이랑 시트 엉덩이 부위로 진동이 약간 가늘게 올라오거든요. 가솔린이긴 하지만은 진동은 약간 올라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는 엔진은 단일 사양입니다. 직렬 4기통 1.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갔고 최고 출력은 170마력, 최대 토크는 28.6kgm인데요. 아무래도 투싼하고 스포티지와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투싼 1.6 가솔린 터보하고 비교해서 최고 출력은 10마력 낮지만 최대 토크는 조금 높습니다. 지금도 반응이 조금 투박해요. 노면을 처리하는 능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가 지상고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 푸근한 세팅일 줄 알았더니 정반대입니다. 제가 이 겉모습하고 실내 디자인 때문에 기대를 조금 많이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처음에 느껴지는 주행 성능의 느낌은 뷰티풀 코란도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할 때 이게 쌍용차 다른 라인업도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데요. 이 운전대에 감는 양이 조금 많습니다. 네, 록툴록 회전이 좀 긴 편이라서 이 차 역시도 많이 기네요. 좁은 골목길을 달리거나 유턴 차로에서는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게 조금은 수고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차가 좀 왜 이렇게 애매하지? 자, 제가 왜 애매하다고 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조금은 투박한 주행 질감입니다. 여러분, 이 차가 정차 중에도 가늘게 운전대와 시트로 진동이 조금 올라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뭐 뷰티풀 코란도나 티볼리 1.5 가솔린 터보 모델을 탔을 때도 같이 느꼈던 부분인데 고회전으로 갈수록 이 차는 회전 질감이 조금 투박한 편입니다. 지금 가속을 해보면 소리가 조금 투박하거든요. 고회전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엔진인 것 같아요. 대신에 저속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게끔 좀 토크 밴드를 앞쪽으로 많이 몰아놨습니다. 1500rpm에서 2500rpm까지만 최대 토크가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출발할 때나 저속에서 이제 속도를 좀 붙일 때 그때는 차가 좀 휙휙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뭔가 좀 민첩하다는 느낌을 주는 데는 도움은 주지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세팅은 조금은 선형적으로 이렇게 힘을 분출하는 세팅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애매한 느낌을 주는 거 두 번째는 이 변속기의 반응 속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 차는 투싼이나 스포티지하고 같이 많이 비교하실 것 같은데요. 투싼 1.6 터보 같은 경우는 7단 DCT를 쓰죠.
반면에 이 차는 아이신에서 공급받은 6단 자동변속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속 한 80km 정도에서 보통 이럴 때 추월 가속들을 하실 거잖아요. 이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네, 한 2초에서 3초 정도 숨 고르기를 아주 길게 하다가 그때서야 속도를 붙이는데 킥다운 했을 때 변속기 반응 속도가 조금 많이 느린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네, 요즘에는 뭐 DCT를 적용한 차들도 많고 또 토크 컨버터 방식이라고 해도 요즘에 적용되고 있는 뭐 8단이나 9단 변속기 들어간 모델들 타보면은 반응 속도가 나름 빠르거든요. 킥다운을 했을 때 순식간에 뭐 2단에서 4단까지도 가속력을 이어가는 그런 차들이 요즘에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변속기의 반응 속도는 조금 많이 느린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쉬운 부분은 이 운전대의 조작량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할 때 또는 유턴할 때 내가 이 정도 감으면은 차가 어느 정도 돌겠지 이런 느낌이 보통 드실 텐데 토레스 같은 경우는 그 느낌보다 반바퀴 정도 더 돌리셔야 돼요. 이 차는 스티어링 휠의 록투록 회전이 조금 긴 편입니다. 다른 쌍용차 라인업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인데 지금도 램프 구간에서 이렇게 돌면은 조금 많이 감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이거는 같이 이제 연계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코너 구간에서 이 차는 바깥 서스펜션이 조금 버텨주는 힘이 약한 편입니다. 네, 요즘에 뭐 현대차 기아도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들은 무게중심이 많이 내려가면서 코너에서 바깥쪽이 버텨주는 힘이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코너를 들어가도 뭔가 주행 안정감이 전보다 많이 생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차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세대 전 플랫폼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코너를 조금 빠른 속도로 들어갔을 때 바깥 서스펜션이 든든하게 지지한다기보다는 조금 롤링을 많이 허용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포장도로보다는 오프로드에 조금 더 비중을 든 그런 세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세 가지 애매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반면에 장점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 차는 주변 시야가 굉장히 좀 탁 트여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쾌적한데요. 12.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 계기판에도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이 모니터들의 위치가 조금 낮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위쪽에 대시보드가 상당히 수평으로 아주 매끈하게 다져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전방 시야, 측후면 시야가 뭔가 탁 트여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운전할 때 아주 시야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복 높이가 조금 높아서 그런지 실내 공간도 상당히 쾌적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바로 방음 성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차 디자인을 둘러봤을 때 뭔가 차가 조금 각지게 생기다 보니까 고속에서는 실내로 풍절음이 조금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의외로 이 차는 동급에서 방음 성능이 꽤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저희가 지금 영종도에서 이제 영종대교 타고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바닷가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고속에서는 실내로 풍절음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100km 이상 이렇게 달릴 때에도 뭐 앞유리나 옆유리나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는 풍절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요. 오전에 이 디자이너 분께서 설명할 때 듣다 보니까 특히 이 지붕에도 흡음재를 많이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는 바람 소리가 실내로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거 그거는 이 차의 분명한 장점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중간 개착지에서 자리를 옮겨서 이번에는 2열에 앉았습니다. 네, 1열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하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승차감이 조금 단단한 편입니다. 네, 뒤에서도 조금 승객의 움직임이 많이 느껴지는 편인데요. 지금 다시 앉다 보니까 2열 시트는 이 방석하고 이 허벅지가 약간 들뜨는 부위가 있거든요.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바닥 높이를 더 낮출 수는 없으니 방석 끝부분을 조금 더 들어 올려서
안쪽까지 좀 받쳐주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T7 모델 같은 경우는 2열에 이렇게 롤블라인드가 있어서 햇빛을 조금 더 차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뒤에서도 풍절음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괜찮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뒷좌석의 시트 포지션이 앞보다 살짝 높은 계단식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앉아도 주변의 시야가 참 괜찮습니다. 개방감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차 엔진이 1.5 가솔린 터보 한 가지인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차는 3종 저공회차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나 뭐 공항주차장 뭐 최대 50%에서 60%까지 감면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혼잡통행료도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의 가격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마칠까 하는데요. 가격은 T5가 2,740만원이고요. T7이 3,020만원입니다. 자, 뭐 T5 기본 트림에도 12.3인치 디스플레이나 아래 8인치 공조장치 패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트림을 구입하셔도 상당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격 같은 부분은 가성비 있게 잘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쟁 차종인 투싼이나 스포티지 요즘에 뭐 최고 트림에 옵션 욕심을 웬만큼 부리면은 차값이 뭐 4,000만원 초반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토레스의 이번 가격 책정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레스 신차 발표회 리뷰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이 토레스와 스포티지 또는 투싼과의 비교 시승 같이 모아놓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